이게 재산입니까? 확실해요? 혼토니 고래가 사이젠데스까? 네, 이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은 문장 두 개 있었죠. 근데 일본어로 표현하면은 한 문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혼토니 정말 아니면 실로 참으로 이런 뜻으로요. 혼토니 고래가 이게 이것이죠. 사이젠 최선이에요. 최선 최선입니까? 그러니까 사이젠데스까예요. 근데 다음 문장 있었잖아요. 그게 확실해요. 확실. 일본어로 하면은 일본어 하면은 가쿠지츠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가쿠지츠 데스까? 이런 말을 안 써요. 가쿠지츠 데스까? 이런 걸 안 쓰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혼토 데스까?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해요. 그래서 앞에 문장 맨 앞에 혼토니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혼토니 고래가 사이젠 데스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다시 일본어 들으면서 연습해 보세요. 혼토니 고래가 사이젠 데스까? 혼토니 고래가 사이젠 데스까?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다시 할게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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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우마르키? 갈게.